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려야 될게 부직포 행주. 이게 이제 부직포 행주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보통 이렇게 놓고 여기서 직접 이렇게 흙을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중에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여기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띄다 보면은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비틀비틀 하면서 형태가 일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판을 놓고 쓰거든요. 이렇게 나무판을 위에 이렇게 나무판을 놓고 쓰는데, 그럼 나무판이 이렇게 흔들리겠죠. 보시면 그죠? 너무 쉽게 흔들리죠? 그럼 작업을 하실 때 이게 흔들리니까 계속 중심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긋날 거란 말이죠. 그때 이거를 이렇게 다 펴준 상태에서 물에 한번 적셔 볼게요. 지금 물에 적셔서 이제 한번 꼭짠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위로 올리시고 물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축축하게요, 위가. 그 상태에서 아까 있는 뭐 스크래퍼, 아니면 뭐 다른 거, 스펀지, 그런 걸로 잘 달라붙게.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쭉쭉 펴주세요. 그죠? 그러면은 이 행주는 안 움직이죠?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 하판의 한쪽에 물을 살짝 발라줍니다. 그 상태에서 뒤집어서 이렇게 꾹꾹 눌러줘요.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안 흔들리죠? 조금씩 움직이긴 하는데, 보시면 안 움직이죠? 이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려고 이거를 산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뛰기 쉽겠죠? 그 이렇게 만약에 뭐 작업물이 이렇게 있다 그럴 때, 이거를 위로 살짝만 들면 위로는 잘 떨어져요.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안 밀리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완전히 딱 접착이 돼서 상하 위아래로도 그렇게 세게 잡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다 끝났다 그러면은 위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판재로 옮겨서 건조를 시켜주시거나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게 필요가 없다 없을 수도 이게 필요가 없으신 분은 안 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대용하는 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신문지예요. 신문지를 이거 신문지 한 장을 견진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넓게 펴줘요. 이렇게 이런 잔주름 없게 잘 펴줘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 장을 더 붙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아까랑 똑같이 판은 여기다 물을 살짝만 해서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꾹꾹 눌러줍니다. 그럼 이것도 안 움직여요. 그죠? 근데 위로는 이렇게 잘 떨어져요. 근데 이게 신문지 같은 경우 이렇게, 그래도 제가 아까 이거를 말씀드린 게, 이 신문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겠지만, 그리고 이게 제거를 할때 이게 찢어져요, 쓰다 보면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나, 만약에 이렇게 붙일 때 잘못 붙여서 이런 식으로 주름이 졌다, 이러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딱 당겨서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다 물을, 신문지에다 물을 먹여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잘 붙이면 이런 식으로 다 일어납니다. 찢어져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흙이랑 섞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썩 대신 할 수는 있는데, 한두 번 작업을 하실 거면은 이렇게 신문지로 좀 다른 이제 흙이랑 그런 걸 안 섞이게 이제 주위에서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여러 번 작업할 것 같다, 그럴 때는 이거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요거를 잘라줘요.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대충 지금 가지고 계신 물레 사이즈가 대충 보이겠죠? 그거보다 약간 크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이런데 이제 나중에 물레를 할 때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안 잘라주면 그런 분이 이렇게 막 펄럭펄럭거려요, 옆쪽이.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쓰기 편하게 하시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직포 행주는 저도 실제로 물레 작업을 할 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작업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작업 말고요, 물레 작업을 할 때는 이걸 안 쓰고 원래는 흙으로 이렇게 붙였었거든요. 흙을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그다 이제 이런 식으로 틈을 만들어서 그 위에 요걸 이렇게 붙여요. 이제 근데 그러면은 너무 귀찮죠? 여기도 이제 흙이 막 다 묻고, 또 물레에도 흙이 다 묻어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한번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긁어서 청소를 해줘야 되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면봉. 면봉은 뭐 이미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때 되도록이면 이 가운데 봉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말고 이렇게 나무로 된 걸 사세요. 저는 플라스틱으로 된 걸 써봤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고 이렇게 나무로 된 게 있잖아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이 스펀지, 이 스펀지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작업할 때 쓰려고 산 거거든요. 이렇게 다듬을 때 조금씩 이렇게 뭐 어떤, 다시 보여드리면 뭐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이거 그냥 임시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멍을 뚫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제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시면 안에 지저분해요. 이제 그럴 때 여기다가 면봉에 물을 묻혀서 넣고 살살살살 다듬어주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다듬을 때는 조금 약간 건조해지면, 흙이 건조하면 약간 딱딱해지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면봉보다는 이 나무 면봉이 좋은 게, 이거는 이렇게 쉽게 휘어요. 이렇게 너무 쉽게 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이제 이런 부분을 작업할 때 약간 어떻게 힘을 줘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가끔 생기거든요. 근데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휘어버리죠. 이렇게 휘어버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썩 쓰기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나무 면봉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치실. 이게 치실이 참 애매한 게,
이거랑 아까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카라비너 이게 한 개 세트거든요. 세트로 쓰려고. 그러니까 결국 완성되면은 이 가운데는 낚싯줄이에요. 낚싯줄. 낚싯줄 끝에다가 이렇게 카라비너를 걸어서 흙을 이런 식으로 잡고 이제 흙을 자른다거나 이제 그럴 때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이제 기초 작업을 하실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쓰거든요. 나중에는 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보통 같은 거는 이제 이런 큰 형태의 흙을 쓸 때 치실을 잘라서 손가락에 이렇게 양쪽이 안 풀리게요. 이렇게 잡아서 땡땡하게 해주고 잡고 이런 식으로 흙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거는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왜 여기에 이제 카라비너를 걸었냐? 나중에 이게 흙이 단단한 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흙이 말랑말랑하지만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잘 잘리지만 나중에 흙이 단단하면은 이렇게 힘을 세게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카라비너가 없다. 그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되게 아파요. 진짜로 나중에 아파요. 그래서 이제 카라비너 같은 걸 걸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서 쓰기도 하고 이게 너무 길다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감아서 이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뭐 도제상이나 그런 데서 파는 게 이제 줄 끊기 하면 이제 쇠줄 같은 거를 쇠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건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있죠? 이거 끝에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거나 해서 이분을 그냥 쓰거나 아니면 여기다도 이제 이렇게 카라비너를 걸어서 이제 이걸로 이렇게 끊어서 쓰면 되죠. 이제 이거는 이런 게 있다. 이게 제가 쓰는 낚싯줄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이거 그 다이소에서 이제 도마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나무판 이게 지금 사이즈가 이게 제가 좀 자주 쓰는 이게 이제 이런 원판형하고 이런 사각틀을 쓰거든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재볼게요. 이게 사이즈가 35cm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25cm? 네, 25cm 정도 나오네요. 요 정도 사이즈, 25cm가 요 정도 사이즈고요. 보이시죠? 35cm 원판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사이즈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위랑 일반적으로 집에서 많이 쓰는 가위죠? 가위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만약에 이런 나무판을 사신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25cm 정도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한쪽은 매끈하고 한쪽은 좀 까실까실해요. 항상 쓰실 때는 이렇게 만져보시고 까실까실한 쪽이 아래로 요 매끈매끈한 쪽을 쓰는 겁니다. 아, 아까 구두 주걱을 제가 그 영상에서 쓰셔라 필요하시면 사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거를 대신하려고 샀던 거거든요. 칠 때 근데 이미 우리에겐 밀대라는 만능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있으시면 그냥 조금 편하긴 해요. 이게 구두 주걱은 아닌데 대부분 구두 주걱이 이제 이거보다 더 긴 한 요 정도 길이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탁 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는 진짜 필요하시면 그렇게 사시고 제가 설명드린 게 올 때
메로나 이거를 쓸 겁니다. 진짜 아이스크림 그 막대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드바 원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 보통 그 하드 스틱을 보면 이거보다 더 폭도 작고 좀 짧겠죠? 근데 뭐 그런 건 상관없고요. 그냥 이런 식의 네 하드 스틱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두께도 뭐 그렇게 필요 없고 이건 진짜로 임시로 쓰는 거니까요. 저희 그 이건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거는 약간의 손질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 부분을 대각선으로 잘라줄 거예요. 한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요 동그란 부분이 거슬리신다 그러시면 더 많이 잘라내셔도 되고요. 조금만 더 잘라낼까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 동그라미를 유지를 하면서 한쪽만 한쪽에 살짝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각이 좀 다르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에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쑤시개 요 손톱깎이 있죠. 이렇게 손톱 가는데 보통 여성분들은 네일아트 같은 거 집에서 가끔 간혹 하시니까 있으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없으시면 요거 요걸로 양쪽을 갈아주세요. 만약에 집에 사포가 있으시다 그럼 사포로 그 작업을 하셔도 돼요. 어쨌든 갈 수 있는 무언가 로 그럼 일단 이렇게 한쪽 면이 이제 나무 칼이 됐죠. 나무 칼. 그리고 다른 이쪽은 이 한쪽 면만 살짝만 갈아줄 거예요. 살짝만 나무 칼처럼 나를 빡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모난 거 없을 정도? 모난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이런 흙을 이렇게 붙이실 때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흙을 말아서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흙을 보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펴줄 거예요. 물을 살짝 묻혀서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무칼. 이게 나무칼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거 사실 이렇게 만든 도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된 도구거든요. 이게 사실 물레할 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기물을 만들고 기물 떼어내고 뭐 흙 정리하고 이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는 또 다른 도구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아까 보시면은 무슨 사이트 같은데 보시면은 뭐 15개 세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런 거 이런 도구들 이런 게 이제 다 만들기 조용할 때 쓰는 도구들인데 이런 거 솔직히 아직은 필요 없으세요. 요거 하나면 됩니다. 요거 하나로 지금 기초 작업, 기초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드 아이스크림 막대잖아요. 좀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게.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드시고 그러실 때 시간 날 때 이렇게 한 두세 개? 이게 되게 약해요. 약해서 아마 쓰시다 보면 이런데 이렇게 금방 금이 가거나 물을 이제 계속 이렇게 물을 묻혀가면서 쓰는데 이제 그러면은 금방 휘어지거나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드실 때
그럴 때마다 그냥 심심하실 때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 부분이 그 뭐 나중에 물레를 하시게 되거나 그럴 때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의 주된 용도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만들어 주시면 좋다 정도입니다.